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사람마다 똑같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당하는 고난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픈 것이 고난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것이 괴로우니 고난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14절 말씀에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일으키시는 것은 본인도 기도해준 사람도 아닌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초기니까 수술만 하시면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믿고 선생님께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먼저 갖고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을 때 금방 낫는 사람이 있고 며칠이 가도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의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의심하는 순간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머리가 아프십니까? 허리가, 다리가 아프십니까? 경제적 고난, 물질의 고난, 내 육체 질병의 고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나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면 지혜를 주시려나 보다 기도하시고, 눈이 아프면 눈이 좋아지려나 보다, 귀에서 소리가 나면 영적 귀가 열리나 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겸손하라고, 왼쪽 다리가 아프면 믿음의 행함이 없나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진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 병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순간적으로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후욕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죄이니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도 죄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은 합당한 자가 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시는데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병든 것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